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아, 요새 워퍼 사이버트론 진짜 핫하죠. 이제 12월 말에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이제 시즈 편은 끝났고 이제 어스라이즈가 개봉될 예정인데, 아 진짜 요새 워퍼 사이버트론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제품도 원래는 그런 좀 완구티칸 제품들 안 좋아하는데 몰드면 몰드, 뭐 도색이면 도색, 진짜 깔끔하고 저렴하게 잘 내주고요. 일단 국내 정발로 정말 잘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더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딜러라는 캐릭터고요. 시청자분께서 더블딜러는 꼭 한번 리뷰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드디어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더블딜러가 정발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즈브로 코리아 측에서 정발을 정말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그리고 할인도 많이 되게끔 해서 내주고 있는데, 아 칭찬합니다. 진짜로 분가도 요새 열심히 일하고요. 해즈브로 코리아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요. 어쨌든 저는 정발을 하기 전에 이제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더급 클래스로 크기는 약 18cm 정도,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22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체인저기 때문에 이제 비스트 모드 한번 그리고 탱크 모드 한번 이런 식으로 변신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작중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얼굴 정말 무섭게 싸납게 잘 들어가 있고요. 저런 얼굴에 저런 광대뼈, 눈 밑에 표현까지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도색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잘 해줬고요. 근데 이 가슴판 부품 쪽에 보라색 도색 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가의 이 QC 관리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뭐 엄청 비싼 마스터피스급 제품들도 아니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토본 마크를 달고 있다가 위에를 내려주면 디셉티콘 마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다르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원래 오토봇이었다가 이제 디셉티콘이 되는 건지, 원래 디셉티콘이었다가 오토봇이 되는 건지는 한번 작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부 쪽 고관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바퀴가 보이는 다리. 이 제품의 단점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 안쪽에 무릎 쪽인데, 안쪽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얇은 이 관절 하나로만 두꺼운 전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가동만 따지면은 괜찮은데, 변신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조금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옆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비스트 모드 일때 쓰는 날개가 등 뒤에 차곡차곡 접혀 있습니다. 이 끝에 날개는 이렇게 접어주셔도 되고, 설명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뒤에도 이렇게 바퀴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 부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개 부품은 여기 뒤에 등 부품 열어가지고 안쪽에 조인트 균형에 맞게 딱 꾹 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더 같은 거 있어요. 이 레이더 회색 부분이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총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총은 여기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그거는 이렇게 다리에다가 이렇게 껴주고요. 이렇게 미사일 앞쪽 부품은 여기 어깨 위에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여기 조인트에 맞게 이렇게 팔에 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중무장한 것 같은 더블 딜러의 모습이 완성이 돼요. 조인트들이 이 어깨 양쪽의 부품 빼고는 조금 다 헐겁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에 조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그냥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긴 한데 부품에 걸려서 안 돌아가고요. 이렇게 위로도 살짝 아래 위로 까딱까딱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인데 되게 부드러운 관절이고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옆으로 일직선으로 뻗어 주실 수 있고, 여기 팔꿈치는 이렇게 이중관절로 거의 다 접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변신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넣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고관절은 이렇게 나체수로 앞으로 이 정도 뻗을 수 있고요.
뒤로도 이렇게 뻗어줄 수 있습니다. 되게 딱딱 튕기는 라쳇관절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릎은 이 정도로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에서 이렇게 살짝씩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있는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거의 직각으로 접힌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가동 범위는 없습니다. 발가락이나 이런 건. 그리고 이거는 어스라이즈 쿠인테슨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즈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번에는 더블 딜러의 변신 영상입니다. 설명서에서도 나왔듯이 처음에는 이제 비스트 모드 이상한 새대가리 같은 걸로 변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 모드 무슨 대포동 미사일 같은 걸로 변신을 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도 그 대포동 미사일 변신하는 것만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이 제품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중독성도 있고 저런 무릎 약한 거나 이런데 관절 조금 헐거운 거 빼면은 진짜 멋있는 그런 육덕진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 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쫙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쫙 펴주고 안쪽으로 뒤에 바퀴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꺾다 보면 여기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을 수 있게끔 팔을 이렇게 꺾어주고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꺾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느낌으로 뒤에 조인트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바퀴 쪽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새 발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이 새 발은 뭐 부품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아닌데도 이렇게 백화가 조금씩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변신이 다리가 제일 난해한데 여기 부품도 먼저 이렇게 빼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바닥 먼저 이렇게 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살짝 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서 살짝 펴주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안쪽에 이 검은색 조인트 큰 거 하나 있어요. 이 조인트가 여기 사이에 딸깍 소리 나게 고정이 될 때까지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부품 먼저 이렇게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딸깍 소리 나게 그냥 꾹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발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저 검은색 조인트 부분도 잘 빠지고 변신이 조금 난해하게 돼 있어요. 이 새 변신할 때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이 부품은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앞에 보면은 몸통 부위에 낄 수 있는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검은색 부품 먼저 안쪽으로 밀어 넣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끝까지 해서 딸깍 소리나게 껴주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껴주고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조인트들 이렇게 다 껴주면서 여기 몸통에 있는 쪽 조인트 큰 거 하나 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이렇게 조인트에 맞게 꾹꾹 이렇게 껴주면은 앞에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부품 열어주고요. 그냥 끝까지 내려주고 여기 위에만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접으면서 안쪽에 조인트 이 부분 맞게끔 이런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안착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날개를 이렇게 펴줍니다. 날개에도 라쳇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에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날개는 펴주고요. 그리고 이 부품은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뚜껑 딱 하고 열어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새대가리 들어가 있어요. 이 새대가리를 반대쪽으로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얼굴 안 긁히게 조심하게 이렇게 돌려주면서 새는 이렇게 펴주고요. 이 뚜껑 닫으면서 여기 끝에 조인트에 맞게끔 방향 맞춰서 꾹 눌러주고요. 그리고 새대가리는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입은 여기 걸리는 부분에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내려주면서 여기 디귿자 모양에 맞게끔 딱 하고 껴주고요. 이제 다리 부품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설명서에는 이 디셉티콘 마크를 이렇게 내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뭔가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잘 안 닦이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토본 마크인 채로 이렇게 닫아줄 거고요. 다리는 쭉 뒤로 뻗어준 다음에 이렇게 다리 고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이 들어갔던 자리에 레이더 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 팔에 이렇게 총 끼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캐논 같은 거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꼭 껴줄 거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껴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총이었던 부분이랑 미사일 앞쪽 부분이었던 거 이렇게 결합해주면 돼요. 딱 소리나게 꼭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동봉되어 있던 이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뒤에 조인트에 맞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검은색 부품이 있어요. 이 검은색 부품이 여기 앞쪽에 이 부품이랑 맞게끔 딸깍 소리나게 고정시키면서 딱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블 딜러의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상한 무슨 괴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굴은 이런 좀 하늘색 바탕에 새처럼 생겼고, 가까이 써보시면은 이렇게 입 연동되는 김이 있고요. 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지고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살짝 아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절도 가지고 있고, 눈은 그냥 까만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접어줄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펄럭펄럭 해줄 수도 있는데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따로 가동 기믹이 없고 여기 끝에만 움직여지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살짝씩 그냥 변신하는 그 정도의 가동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모드 하나로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엉덩이는 아무래도 조금 부피가 커요.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작품을 봐야 알겠지만, 뒤에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좀 뒤로 쏠려 있기 때문에 살짝 밀어주시면은 뒤로 좀 넘어가는, 그래도 자립은 정말 잘 되는 편입니다. 무게중심이 다 뒤로 몰려있는 거에 비해선 자립은 정말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야, 비스트 모드가 생각 외로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괴상하고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좀 정당가는? 제가 진짜 이 더블 딜러 많이 만져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조금씩 계속 호감이 가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아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남는 루즈 하나 없이 다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블 딜러의 탱크 모드로의 변신입니다. 이제 설명서에서도 그냥 그런 괴조 비스트 모드에서 바로 탱크 모드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로봇일대로 다시 돌아온 상태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로봇으로 돌아온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다리, 이번에도 역시나 다리예요. 이렇게 다리를 이번에는 끝까지 접어주지 않고 여기 발바닥 이렇게 펴준 다음에 이 검은색 부품만 이용해서 접어줍니다. 접어주면서 이쪽에 있는 이 조인트가 여기 허벅지에 있는 위쪽에 있는 큰 조인트에 맞을 수 있게끔 방향을 맞춰서 꾹 눌러주면서 딱 방향 맞춰서 진행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검은색 부품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안쪽으로 누르면서 방향 맞춰서 여기 허벅지에 있는 조인트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 맞춰주시면서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조인트 꾹꾹 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허벅지 조인트 다시 꽉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안쪽에도 이렇게 꾹. 그 다음에 뒤에 날개는 여기만 이렇게 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앞가슴 이렇게 파츠 돌려서 가지고 오면서 앞에 조인트 두 개 맞게 꾹꾹 이렇게 눌러주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손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 돌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이중인지 접으면서 여기 조인트 위쪽에 맞게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중인지 접으면서 여기 조인트에 맞게 딱 껴준 다음에 이번에는 바퀴까지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팔만 가지고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퀴 빼고 팔만 이렇게 가지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팔이 이런 모양 이런 느낌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부품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뒤쪽에다가 아까 조립해 놓은 이 미사일 이렇게 꾹꾹 맞게끔 달아줄 거고요. 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조인트에 맞게 꾹꾹 껴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앞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꾹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맞춰주셔도 돼요. 이렇게 레이더 껴주고 안쪽에 이제 손 조인트에다가 끼는 거기 때문에 각도 조절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각도 조절을 하면 이제 손가락이 보이는 뭐 그런 효과는 있고요. 이렇게 둘 다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분리해놨던 이 날개 이 조인트 부분 여기 이렇게 뒤에 군형에 맞게끔 꾹꾹 딱 껴준 다음에요. 여기는 이렇게 올려주고요. 여기 앞쪽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블 딜러의 탱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탱크라고 하기엔 조금 모하고 이제 대포동 미사일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그런 전차 느낌인데 바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모든 바퀴 다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시즈 모드 스타크래프트의 시즈 모드처럼 이렇게 바닥에 안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사일을
딱 올려서 무슨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발사기지 그런 발사 차량처럼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해요. 야, 진짜 무장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여기 미사일이나 레이더나 총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미사일 핵폭탄 같은 거 딱 발사 기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산 건데 진짜 정말 후회 안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뭐 색감 같은 거 정말 잘 나왔고요. 관절 조금 헐거운 거랑 여기 무릎 관절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 빼면 진짜 멋있게 잘 나온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몰드 같은 경우에는 워퍼 사이버트론 시리즈가 워낙에 진짜 멋있게 잘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진짜 탱크 느낌이 물씬 납니다. 밑에 이렇게 날개가 보이는 거는 조금 어쩔 수 없지만 바닥에 내려 두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로봇 얼굴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퀸테슨의 부품이랑 뭐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고요. 저는 그냥 이 자체가 멋있기 때문에 따로 연결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총 같은 거 무장 아우 진짜 멋있어요. 이런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국내에서 정발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5만원대 가격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할인 들어가고 이러면 3-4만원에 구할 수 있으면 진짜 구하셔도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리플 체인저의 리더급에 뭐 4-5만원대면 괜찮죠. 이런 몰드에 이런 도색에 정말 여러가지 연출을 해줄 수 있고 워퍼 사이버트론 제품들이 정말 가지고 놀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퍼 사이버트론 제품들은 다른 리뷰들을 보시고 별로다라는 제품만 피해주시면 전 제품 다 소장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 더블 딜러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